1월 산의 정기를 품고 높은 산과 맑은 공기로 둘러싸인 자연의 도시 영양. 궁짜라자짜짜, 궁짜라자짜짜, 아리 아리 아리요. 안녕하세요, 트로트 가수 지연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죠? 영양이 많아서 영양인가?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곳 영양은 이 문학이 흐르는 도시라고 할 만큼 정말 정말 매력 있고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저 지연이가 이 영양에서 이 자연과 함께 이 문학을 느끼면서요, 이곳 영양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 오랜 역사와 전통의 숨결 속에 문학과 예술이 만난 낭만의 고장 영양으로의 여행. 맛있는 음식으로 입이 즐거워지고 영양 가득한 이야기로 귀가 즐거워지는 시간. 산과들 아름다운 자연이 반기는 영양으로 떠나보자. 영양에서 만난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1월 산의 정취가 느껴지는 곳.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와, 진짜 공기 맑고 경치 예술이고 이 물소리 봐요. 와, 정말 짱입니다. 아니, 그런 이곳에 이 선녀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니, 선녀는 전데 어디 있다는 거지? 아니, 어머! 아, 깜짝이야! 아니, 누구세요? 제가 선녀는 아니고요. 네. 이 선녀탕을 설명해줄 해설사예요. 아, 저는 선녀가 날라온 줄 알았어요. 이곳에 선녀탕이 있다고요? 네네, 선녀탕이 있어요. 그럼 빨리 한번 가봐야죠. 네네. 아니, 선녀가 선녀탕을 가야죠. 네, 맞아요. 빨리 가요. 네. 아, 진짜 있는 거예요? 네. 아름다운 풍경들로 가득한 1월 산. 걷는 걸음마다 짙푸른 계절의 향이 느껴진다. 산 속이라 그런지 공기가 정말 막 쾌청하다 그러나? 막? 네네. 어, 너무너무 상쾌해요. 이 위가 그 영양 부산 1월 산이에요. 아, 1월 산자랑 밑이라서. 밑이에요. 예. 이곳이 영화 선녀탕이에요. 와! 여기가 선녀탕이에요? 네. 어머! 와! 시원한 물줄기에서 나는 장쾌한 소리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이곳이 바로 융화 선녀탕. 선녀가 목욕을 했었던 곳이라니 왠지 더 신비로워 보인다. 와, 정말. 야, 제가요, 이곳에 오니까 막 선녀가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안에 막 빠져들고 싶어요. 야, 아니, 목욕도 하고 왔는데 또 하고 싶네. 아, 이곳에서 선녀들이 목욕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하필 이곳이 용화 선녀탕인 거예요? 이 골짜기가 강림곡이에요. 강림곡? 네. 그 왜 강림곡이냐면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선녀들이 목욕을 시킬 수 있는 곳을 답사를 했대요. 그래서 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주위에 공기도 깨끗하고 물도 맑고 해서 이곳을 용화 선녀탕으로 지정하고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했답니다. 아, 그러니까 신선님이 네. 먼저 내려오셔갖고, 이야,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네요. 네네. 아, 그런데 이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올 때 도대체 어떻게 내려와요, 그러면? 따로 있죠. 따로 있어요? 네네. 어떻게 내려와요? 그곳으로 가볼까요? 아, 또 다른 곳이 있어요? 네네. 과연 선녀와 관련된 또 다른 장소는 어디일까? 아니, 이 3층 석탑과 선녀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아니, 이곳이요. 네네. 이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하게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쪼라해 보여서 실망을 했는데 네. 어떤 곳이에요? 이곳이 용화동 3층 석탑이에요. 그 이곳에서 선녀가 이 탑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양 주변에 탑이 많은데 이 탑이 하늘과 맞닿아 있어서 이 탑을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탑이 공주탑이나 용화동 3층 석탑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녀가 이 탑을 타고 내려왔다고요? 네. 아 무슨 아 무슨 3층 석탑이 하늘이야? 얼마나 거리가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 주위에 전설이에요. 아 전설이에요? 네. 아, 믿기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네네. 한마디로 이것이 네. 이 선녀들의 이 착륙 지점이에요. 아. 선녀들을 뒤로 하고 선녀만큼이나 예쁜 꽃을 보기 위해 찾은 이곳. 일월산 자락에 위치한 일월산 자생화 공원이다. 지난 2004년에 개원한 이곳은 일월산과 그 주변에 자생하는 우리 꽃으로 꾸며져 있다. 넓은 부지에 심어둔 알록달록 예쁜 꽃들. 아름다움에 지원이가 빠져들었다. 와, 진짜 예쁘다. 색깔 봐. 네. 아,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것이 일월산 자생화 공원이에요. 자생화 공원이요? 네네. 예전에 이곳이 강산이 있던 지역이어서 이렇게 풀도 한 폭이 자라지 않던 곳을 2000년도에 일월산에 있는 야생화를 이곳으로 옮겨 심어서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네네. 이 꽃의 종류들은 얼마나 돼요? 한 60여 종 가까이 되는데. 오, 네. 와,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러면 그 꽃들 중에서 좀 특별하거나 좀 특이한 꽃도 있나요? 1월선에만 있는 1월 비비추, 아, 네, 금낭아, 벌개미치. 벌개미치.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보러 갈까요? 네네. 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을 것 같아요. 네네. 넓은 부지에 곳곳마다 색색의 꽃들로 가득한 공원이 예전엔 광산이었다니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 연못에서도 자생화가 살아요? 네네. 아. 물속에 있는 자생화. 와. 이거 한번 맞춰보셔요. 이거요? 네네. 이건 도대체 무슨 식물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생긴 거는요 무슨 발바닥 같기도 하고요. 좀 곰? 곰치? 네네. 아 이게 곰치구나. 여러분 이게 곰치래요. 와. 아니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 쌉쌀한 맛이 이 밥이랑 고추장 넣어가지고 막 비벼갖고 먹으면 배고파. 네, 일월산에서 나는 산나물. 아 일월산에서 나는 산나물. 야 아니 배고파져요. 진짜 맛있잖아요. 네네. 향도 좋아. 와, 야 이게 곰치구나. 오, 아니 아까부터 눈에 참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와 이게 뭐 같아요? 진짜 보정이 잘 됐어요. 네네네. 몇 년 됐어요?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이곳 성광장은 광복 후에도 계속 운영되었다가 1976년 폐광하게 됐다. 아니 멀리서 봤을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뭐 울어먹고 막 웅장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곳이 네. 용화 성광장이에요. 아. 이곳은 1930년도 때부터 강물을 캐던 곳입니다. 네. 예전에 이곳에서 금운동 구리에서 강물을 캐서 선별하던 곳입니다. 이곳이 옛날에 1930년도에 전기가 들어올 만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이 강물을 캐서 선별을 해서 그 봉화까지 가서 일본으로 이 강물을 저기 이동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옛 역사의 흔적은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있다. 가까이서 보니까요. 또 많이 달라요, 느낌이. 네. 아니, 여기 밑에 잘 봐야 되겠어요. 네. 금가루라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 잘하면 금도 하나 줄 수 있어. 이야, 진짜. 멋있다. 예, 네, 멀리서 봤을 때랑은 또 틀려요. 네, 웅장하죠. 네. 바닥 잘 보세요. 네.
네, 이 오염된 장소를 새롭게 매립을 해서 이 공원 부지로 재탄생을 시켰다는 점이요. 정말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이 자생아들이요. 참 아름답지만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저처럼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난다. 아, 정말 냄새부터 다르네. 와, 오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아담하게 돼 있지? 자, 다음 우와. 지원이가 찾은 곳은 문학으로 빛이 나는 한 마을. 산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고택들이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는 주실 마을. 이곳은 우리가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의 시인이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마을이기도 하다.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조지훈 선생님의 이 승무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래서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조지훈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와, 저도 벌써부터요. 이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막 설레고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그나저나 누가 와 있는데? 잠깐만. 아, 비주얼이 정말 좋아서 한눈에 알아볼 것 같거든요. 어? 왠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맞다, 안녕하세요. 맞다. 안녕하세요. 네. 김혜진 씨? 네,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비주얼이 상당하다 그래가지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야. 감사합니다. 그냥 여자가 봐도 좋네요. 아니 제가 솔직히 혼자서 늘 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예쁘고 이 비주얼 좋은 우리 혜진 씨와 같이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어때요?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일단 영양이 저희 아빠 고향인데 그래서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야, 일단 아버지 고향이라서 네. 저랑 같이 하는 거는 별로고? 아, 그것도 좋죠. 그러면 혹시 우리 혜진 씨는 이 조지훈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5년 전에 문학 시간이었나? 네, 살짝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게 솔직한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우리 조지훈 선생님의 이 시 몇 구절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선생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분이 몇 안 될 거란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곳에서 네? 공부하면서 여행을 즐겨보는 걸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럼 갈까요? 가요? 콜! 콜! 가자! 와, 근데 진짜 마을 예쁘지 않아요? 아, 키가 몇이야? 뭐가 이렇게 길어? 왠지 죽이 착착 잘 맞는 것 같은데. 여행 길동무도 만났겠다? 유난히 즐거워 보이는 두 사람. 함께 주실 마을을 둘러보며 조지훈 선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오! 동상! 어? 이야, 선생님! 맞아요! 아세요? 유명한 시잖아요. 어머! 이렇게 이게 승무 아니에요? 이게? 무한대요? 그렇죠? 새로운 매력이 있구나. 비슷한가? 아, 진짜 유명한 시 다 있네요. 파츠호도 있고. 이거는? 낙과 저 알아요. 진짜? 네. 그러면 한번 읊어줘요. 그럴까요? 네. 네. 낙화 꽃이 지기로 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김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죽도 오름 뒤에 먼 산이 다가서.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양군 문화관광 해설사 허진서입니다. 예, 아니 누가 다가오나 했더니 진짜 다가오셨어. 저희가 오늘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멋져요. 그래서 너무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네. 주실 마을은 한 38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마을이에요. 380년? 네, 그렇죠. 네. 이 마을에는 많은 분들이 태어났고 돌아가신 그룹이 있다는데 유명한 인사들도 많은 곳입니다. 대표적인 분들로 보면은 조선 후기 때 우리 영남 유림을 대표하셨던 옥천 조동리 선생,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민족 시인 조지훈 선생께서 태어나신 마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조지훈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좀 알려주세요. 네, 지훈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곳 주실 마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어린 시절부터 이제 할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우면서 달아나셔가지고 나중에는 고려대학교 교수까지 얘기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시로서 성무, 낙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지조 있는 선비로서 우리 현대를 사는 사람들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그런 분들로 기억되고 있는 분입니다. 정겨움이 내려앉은 마을의 풍경들. 이곳 주실마을은 전통마을이면서도 실학자들과의 교류와 대화개혁으로 이어진 진취적인 문화를 간직한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실마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고택부터 만나보자. 마을이 너무 운치 있고 너무 좋아 보여요. 진짜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예, 보시면 저기 이제 호은종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예, 바로 이 집이 이 마을 입향조이신 호은 조준 선생이 들어와서 사셨던 집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 조준 선생님의 생가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오. 여기가 이제 조준 선생이 태어난 그 바로 집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와. 왔어요. 자, 드디어 왔어.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와. 고풍스러움이 느껴지는 호은종택. 구석구석 조지훈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잘 보존되어 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되게 튼튼해요. 보존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시겠죠? 지훈 선생님 이제 미명인도 계시고 서울에 계시기만 했고 친족들 이게 친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네. 이제 잘 집안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 친척분들이 계신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마을 자체가 이제 한양 조씨들 집성촌이기 때문에 여기 옆에 계신 집 전부 다 일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집입니다. 청록파 시인이자 지조론의 학자 조지훈 선생을 후세에 길이 기리기 위해 마을 안에 건립한 지훈 문학관. 2007년 개관한 이곳은 조지훈 선생과 관련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와, 신문 기사에도 날만큼 유명하셨구나. 네, 그렇죠. 야, 예,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 네. 평소에 쓰시던 오! 유품들을 이렇게. 장갑이 모자 여권도 있어요. 어, 진짜? 지금 네. 쓰시던 파이프, 라이터, 네. 안경까지 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멋쟁이셨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완전 많았을 것 같아. 이 동네 난리 났을 텐데요. 왜냐면 여자분들이 또 신적인 남자 좋아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기 이제 사진들, 그림들은 이제 장남, 선생님의 장남, 조광현 선생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들. 그런데 사진으로 봤을 땐 베토벤 닮았다. 아, 이거는? 그치. 예술적인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지훈 선생님의 인생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모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린 시절부터 나중에 돌아가실까지 그 다음에 생전에 쓰셨던 유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시인 조지훈 선생의 유품들을 통해 그의 삶과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와, 참. 자, 짧게나마 여행 친구였던 두 사람 이제 작별해야 할 시간. 아, 오늘 이렇게 또 주실마을을 저 혼자가 아닌 그래서 같이 동반자가 돼서 여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영양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조지훈 시인 알아? 물으면 제가 이제 다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또 이제 가야 된다는 게 아쉽죠. 급변하시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쉬움을요 다음 장소로 소개해주는 걸로 또 풀어내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숨은 명소 같은 곳이요? 그렇죠. 이곳에 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장소.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거기 가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오, 여기가 바로 혜진 양이 소개해준 영양의 숨은 명소. 살랑이는 바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곳은 영양 풍력 발전 단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을 엿볼 수 있다. 와, 진짜 바람도 장난 아니지만 이 바람개비 크기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멀리서는 정말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와, 장관이에요. 네, 아, 도대체 이 풍력 발전 단지는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된 거예요?
예, 저희가 네. 저희 군에서 그 2010년도에 네. 스페인 악시오나사에서 네. 저희 이곳 맹동산에 네. 총 41기의 그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41기요? 예예. 예. 그러면은 얼만큼의 전기량? 아 예, 네. 한 4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참고로 저희 영양군이 이제 네. 인구가 2만입니다. 와. 그 저희 영양군이 2만이 사용하고 2만 명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풍력 발전 단지답게 그 규모도 대단한데. 와 정말. 아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날개가 지름이 80m입니다. 와 아니 예. 보고 있으니 한참 보고 있으니까 막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내가 어지러운 건지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건지 모르겠어. 예, 예. 정말 빙글빙글 도는 발전기를 보고 있자니 아우 어지러워.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풍력이 전기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자연의 위대한 힘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선생님 설명을 쭉 듣기만 하다가 예. 또 이렇게 몸소 제가 또 직접 보고 느꼈잖아요. 예, 예. 아니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뭐 앞으로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앞으로 영양군에서는 네. 여기 이 지역을 신재생 에너지 네. 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예, 그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네. 관광 레저 산업, 네. 거기 여기 산채 산업, 오. 그리고 주민 복지 기금 사업 등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 아니 풍력 발전 단지가 그렇게 네.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랐어요. 네. 이제 앞으로요 우리 영양 아주 최고로 발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네. 기대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야, 바람아 불어라.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뒤로 하고 지원이가 찾은 이곳. 여기 오면은 맛집이 있다고 했는데, 어? 여기 갔다. 오! 아, 아 냄새 예술.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오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곳에 오면은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아주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도대체 그 음식이 뭐예요? 아, 영양은 뭐, 뭐가 유명한 줄 아세요? 당연하죠. 고추. 산나물 유명하잖아요.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네. 예. 그런데요? 예. 그걸로 만드는 주물럭을. 배가 고프면 한번 잡숴보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영양 고추로 만든 주물럭. 어, 너무 먹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그 맛의 세계로 맞아보겠습니다. 자, 어디 영양 주물럭 맛 좀 볼까? 돼지고기와 각종 채소를 어슷하게 썰고 영양 고추로 만든 양념장을 넣어 주물주물 주물주물 맛있게 주물러주면 된다. 와! 아니 일단은 색깔이요. 뭐 어떻게 이렇게 때깔이고 와. 붉은 빛으로 막 물들어 있는 것 같고. 아 지금 제 배가 요동하고 제 군침이 주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주물럭이잖아요. 예. 야, 아 너무 배가 고픈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 이제 일단은 네. 이 육수를 붓고. 육수를 붓고. 예예. 예. 아. 마늘 고춧가루를 넣고 네. 좀 더 끓으면은 네. 콩나물도 넣고. 네. 또 김치 시럽 안 넣고 김치 식미 있는 사람 넣으면 맛이 더 나요. 아니 이게 끓는 동안 너무 궁금한 게요. 우리 어머니 혹시 이거 주물럭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45년 됐습니다. 45년요? 예, 예. 뭐 혹시 뭐 물려오고 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아 이제 2대째 며느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아니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손님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예.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손님들이 잡숴보시고 네. 찾아오시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오실 소식이 안 되거든요. 아~ 입맛이 땡겨야 오시는 거예요. 이야, 땡겨야. 네, 그럼. 근데 먹어보면은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예, 예. 아, 일단 먹어봐야 된다. 예, 예, 잡숴보시고. 우리 어머님 자신감 진짜 대단하신데요. 아, 여기엔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물럭에는 우리 어머니의 이 자신감까지 담은 거네요. 예, 예. 좋은 재료와 정성, 거기에 사장님의 노하우와 손맛이 담긴 주물럭이 맛있게 익어간다. 우와,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아니,
그러면 어떡하죠? 기다리다가 순놈한 것 같아. 아, 이제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맛을 보세요. 아니, 일단은. 예. 아, 이 소리와. 예, 예. 이 보는 내내 지금 막. 그냥 맛있게 느껴져요. 보기 좋은 게 맛도 있다고 한번. 저 그런데 잡사가지고. 진짜 솔직해서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해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아, 냄새. 너무너무 좋아요. 어머. 어머니. 엄마! 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일단은, 이 곱창의 고소함과요, 이 고기의 담백함, 그리고 이 영양 고추만의 이 매력적인 맛이 너무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드셔보면은, 맛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이게, 네. 이제, 된장도 네. 나는 매줄 써가지고 집에서 담고 그 발효를 시켜가지고 네. 그 매줄을 가지고 영양 고추를 네. 이제 조청 까가지고 이래 고추장을 만듭니다. 이 고추장도 한번 잡숴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 양념을 합니다. 자고로 음식은 나눠야 맛이라고 깻잎과 상추 위에 잘 익은 고기 한 점과 콩나물을 얹어 제대로 한 쌈. 아우 그러다 입 터지겠다. 끝까지 야무지게 먹어볼까? 먹고 남은 주물럭에 밥 한 공기 넣어 각종 나물과 함께 비벼낸 볶음밥을 자 그대로 입으로 슝. 인수님 내게.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이 맛의 비법은 우리 어머니의 이 깊은 고추장에 있었어요. 와, 그리고 이 밥을 볶을 때는 또 이 영양의 산나물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향기를 맡으면서 이 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분. 영양 가득한 돼지 주물럭 드시러 영양으로 오세요! 나무 사이로 빼꼼히 고개를 내민 햇살을 따라 이른 아침부터 지원이가 찾아온 이곳 주실마을과 함께 영양을 대표하는 두들마을이다. 문학의 산실 영양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제가요 이 이른 아침부터 이곳 두들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이 영양이 낳은 소설가죠. 바로 이문열 작가가 태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이문열 작가 외에도요 이 두들마을은 아주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요 저 지연이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전통과 문학이 살아 숨쉬는 영양 두들마을. 조선시대 광재원이라는 병원이 있던 곳으로 1640년 석계 이시명 선생이 개척한 후 그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아니 이곳 두들마을이요. 네. 이문열 작가와 함께 아주 특별하게 유명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아, 네. 소문 들으셨어요? 그럼요. 음식 디미방이 유명합니다. 아. 조선시대 때 최초의 한글 요리서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글로 풀이해놓은 음식 서적이네요. 바로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이곳에서 음식도 이렇게 뭐 먹어볼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 음식 디미방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음식을 재현해서 실제로 맛도 보고 체험도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두들마을입니다. 석계 이시명 선생의 부인인 정부인 장씨. 그녀가 바로 400여 년간 전해 내려오는 단가의 레시피인 음식 디미방의 저자인데 음식 디미방은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사료다. 오르막길을 따라 이어지는 마을의 풍경. 두들 마을이란 이름도 참 예쁘다. 와,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예쁜 곳인 것 같아요. 마을 이쁘죠? 네, 이 마을 이름이 근데 두들 마을이에요. 네. 근데 두들 마을의 뜻이 뭐예요? 예, 두들 마을은 네. 언덕 위에 있다, 도드라져 있다.
두둘하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아, 그래서 두둘마을이구나. 네. 그러면은 이 마을에 뭐 유래라든지 그런 거 있으세요? 예, 이 마을은 네. 조선시대 때 네. 음식 디미방 요리서를 쓴 정부인 장씨와 네. 남편 되는 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정착해서 마을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아. 지금도 재령이 씨 집성촌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오, 진짜. 그냥 너무 나중에 여기 꽃이 피면 더 예쁜 예쁘죠. 거 아니야. 이곳 두들마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가 있다는데. 와, 여기는 또 어디예요? 아, 이곳은 네. 석계고택이라는 곳입니다. 아, 석계고택. 오랜 세월의 자취가 느껴지는 석계고택. 한일자형 형태로 사랑채와 안채를 흙담으로 막아놨는데 집안 곳곳 손때 묻은 흔적들이 남아있다. 아, 진짜 이게 쭉 보니까요 참 오래됐기도 하지만 바로 운치가 있더라고요. 이 석계고택은 어떤 곳이에요? 아, 이거 석계고택은요 네. 정부인 장 씨와 남편 되시는 석계 이시명 선생이 처음 이 마을에 정착해서 지은 집입니다. 바로 정부인 장 씨가 이곳에서 70이 넘은 나이에 음식 디미방이라는 요리서를 이 집에서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83세까지 사시던 집입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아마 음식 문화가 장수와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진짜 날씨도 좋고 마을도 너무 예뻐요. 정부인 장씨와 관련한 두들마을의 또 다른 명소로 향하는데 이곳은 장계향 유물 전시관이다. 내부에는 평소 정부인 장씨가 쓴 시와 음식 디미방 그리고 장씨의 업적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제 교지와 네. 정부인 장씨 영정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이분이 장씨 부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어머, 요즘 생각보다 되게 미인이시다. 그렇죠. 네. 요즘 분자로 호칭이 되고 있는데 와. 정부인 장씨는 시서화에 능해서 네. 신사임당의 버금가는 인물이라고도 하였어요. 그런데 보통의 그 시절에는 여자들은 네. 그림을 그릴 때 꽃을 그리거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부인 장씨는 맹호도를 한 점 남기셨어요. 아, 맹호도면은 그 호랑이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머머머머. 맹호도 그림에 보게 되면 네. 아주 입도 크게 벌린 그러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 그러면은요 이 그 포효하는 그 호랑이 같은 그 품성이 큰 뜻이 그 속에 품어져 있었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야, 우리 장씨 부인 멋있는데요? 남들과 달랐기에 정부인 장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조리서를 쓸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이게 다 직접 만드신 음식들이잖아요. 맞아요. 전시관 안에는 음식 디미방에 소개된 음식들을 모형으로 만날 수 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요. 막 실제 음식처럼 배가 고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기록도 다 되어 있어요.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밥도 있고요. 닭조림이나 산적 등 지금 볼 수 있는 음식도 있다. 아, 진짜 음식들이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많죠. 그 우리 장계어른이 보면은요, 이 오늘날로 치자면은 딱 요리 연구가이신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당시 때 이 조리소까지 다 쓰신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부인 장씨는 146가지라는 요리를 네. 한글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해 놓으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그 조리서를 보고는 요리가 가능하게끔 기록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 기록이 146가지 중에 주류가 51가지나 된답니다. 문학의 향기를 찾아 발걸음을 옮기는데 집 규모 자체가 되게 으리으리해요. 그죠? 네. 자, 이곳이 광산문으라고 이문열 작가의 현재의 집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광산문은 이문열 작가의 집필 공간으로 그의 소설 선택의 배경이 된 장소다. 이문열 작가가 직접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이곳은
그가 종종 여름을 나기 위해 내려와 문인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글도 쓰는 곳으로 안에는 그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야, 진짜 선생님 작품들 많다. 많죠? 네. 이 책들이 다 번역돼서 나가는 번역판들입니다. 아, 어? 나 이거 알아요. 이게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맞아요. 맞죠? 일그러진 영웅. 응. 이거 영화라에서 진짜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엄석대. 그죠? 네, 많이 들어본 일이에요. 아니, 이거 선생님 작품이에요? 맞아요. 와, 이제 알 것 같아. 이렇게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바로 현재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 살이 좀 찌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아, 저도 사인 받고 싶다. 광산 문후 옆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카페가 조성되어 있는데 책을 보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고 차를 마시며 마음의 여유를 채워갈 수 있다. 아, 진짜 오늘요 이렇게 좋은 곳도 소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는 또 차까지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네. 네. 이거 두들 마을을 네. 지훈 씨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정말 마음도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문학의 향기가 흐르고요. 또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또 이렇게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곳 두들마을을 지원이가 추천해드립니다. 석벽과 강 사이를 끼고 선바위와 남이포의 절경을 자랑하는 선바위 관광지. 자연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영양의 명소다. 자, 이제 영양의 맛을 느껴볼까? 어,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이쁘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 영양에 오면은요, 이 음식을 안 먹고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는데, 도대체 그 음식이 뭐예요? 산채 비빔밥. 산채 비빔밥? 아, 그 영양의 산나물로 만드는 산채 비빔밥? 그래, 그 나물이 바로 이거야. 와! 이래 봤을 때는 좀 다 다르지. 네. 그렇지만 이름이 다 있어. 와. 한번 이거 좀 먹어봐. 이거요? 어. 이거는 자연산으로 나는 어설이라는 어설. 거야. 어설? 와,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되지. 약을 줬겠어? 뭐 했겠어? 어머. 자연산인데. 어, 향긋해! 막 살아있는 맛이 느껴져요. 향이 좋지? 어머. 어. 그럼 이 나물들로, 이 영양의 산나물들로 산채비빔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걸. 산채 비빔밥을 만들어줄게. 먹어봐. 입안에 향이 가득할 거야. 어디 사는지는 몰라도 네. 할 때까지.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요. 도대체 이 많은 산나물들의 그 맛들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그래, 먹어보면 알아. 네, 빨리 해주세요. 그래. 지원이를 위한 음식 준비로 바빠진 주방. 어머니의 손맛으로 정성스럽게 구워내고 볶아내는 밑반찬들. 까지 나물들을 그릇에 담아 화룡점정 계란프라이를 올려내니 상위에 영양의 산과 들이 그대로 펼쳐졌다. 짜잔! 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일단은요, 제 코를요 너무 막 찔러요. 이 향긋한 산나물의 향기가 저를 아주 그냥 막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배도 많이 고프나 보다. 네, 너무 고파요. 그렇지. 근데 지금 이게 그 산채 비빔밥이잖아요. 딱 봐도 정말 가지수가 다양해 보이는데 몇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나물 이름을 치면은 묵나물하고 파란 나물하고 한 열대여섯 가지? 와, 이 그릇 하나에 열대여섯 가지가 들어간 그렇지. 거예요? 응. 와, 맛있겠다. 그러면은 일단은요. 응. 제가 먹어볼게요. 먹어볼래요? 네. 그러면 비벼볼까? 네, 자. 비벼볼까요? 어, 그런데요. 잠깐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참기름이 없어요. 그래? 왜요? 궁금하지? 네. 근데 산채 비빔밥을 먹을 때는 참기름을 넣지 않은 게 산채의 그 향이 듬뿍 살아나. 그러니까 나는 나물을 무칠 때 들기름으로 해. 아.
근데 꼭 필요하면은 달래면 주기는 해. 아, 근데 내가 권하는 거는 참기름을 넣지 말라고 그래 말을 하지. 아, 들으셨죠? 영양이 오시면요, 이 산채 비빔밥을 드실 때는 참기름을 안 드시는 거래요. 근데 알겠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아까워서 안 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닌데. 맛을 위해서. 그럼 제가 먹어볼게요. 영양꼬치장. 아! 이게 그 영양꼬치로 만든 고추장. 매콤하고 오. 달콤하고. 야, 이거를 넣고. 야! 영양의 나물과 고추장이 한 그릇에서 밥과 만났다. 꿈짜라짜짜, 헤이! 꿈짜라짜짜,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잘하네. 와, 진짜 맛있겠다. 이게 또 골고루 이렇게 비벼야. 먹어보면 더 넘을릴 건데. 그래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지? 아니, 씹을 때마다 맛이 다 다른 거예요. 이거 봐. 어머머. 한 입 더 먹어봐. 아, 너무 신기해. 또 다를 거야. 아, 진짜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맛이 나요. 일단 너무 맛있지만, 씹을 때마다요. 향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식감도 틀리고요.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아니, 이 맛의 정체가 뭐예요? 내 말이 거짓말 아니지. 네. 그 답을 가르쳐 줄게. 자, 아가씨가 봤을 때는 이 나물이 무슨 나물 같아? 한 가지 나물 같아? 여러 가지 같아? 이거요? 응. 제가 봤을 때 녹색이니까 그냥, 한 가지 같지. 그냥 한 가지 같은데? 그래, 사람들이 네. 다 그렇게 착각하는데 여기에는 올 봄에 제일 먼저 나는 분재, 부지깽이, 등골나물, 그 다음에 짠데스원. 짠데스원. 또 그 다음에 톱나물. 그 다음에 솔잎나물. 소나무처럼 생겼다 해서 솔잎나물. 아마 내가 잘 모르겠는데 더 들어갔을 거야.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럼 지금 이거 나물 하나로 보이는 게 지금 한 10가지는 되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나물이 나물이라기보다도 현재 지금 처음 나서 먹는 건 보약이야. 보약처럼 영양 가득한 나물로 지원이 오늘 제대로 몸보신 한다. 너무 맛있지. 송이하고 표고하고 재배했는 버섯. 언니. 응. 아. 이거 먹으면 뱀비도 없어져. 산에서 나기 때문에. 저는 오늘요 이 산채로 건강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영양에서 자라난 영양 만점 산채 비빔밥 드시러 영양으로 오세요. 산채 비빔밥에 맛을 더해준 영양의 특산물을 만나러 온 이곳 영양 고추 홍보 전시관에서는 고추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들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여기를 들어서자마자요 그냥 고추밖에 안 보였어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영양하면 또 이렇게 고추가 유명한 거예요? 영양의 기운은 낮과 밤에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추에 영양분이 많이 축적이 되고 영양의 토질은 대부분 식양토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추 농사 짓기에 가장 적합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추가 유명하구나. 그러면요, 이 홍보관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영양고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지원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고추 재배의 변천 과정과 재배 기술 등등 영양의 특산물 고추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어 학습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니, 고추를 그냥 생각 없이 먹기만 했는데 야, 여기 와보니까 진짜 틀리네요. 헉, 어머! 이제 재배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고추 재배 과정이 궁금하다면 이 모형을 살펴보라. 고추 농사 과정이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요, 이 고추 농사, 이 재배 기술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 고추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고추는 우리나라에 도입 시기는 한 400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에서는 고추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네. 1962년도에 노지 직파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재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고추도 종류가 참 많던데 혹시 품종은 또 어떻게 돼요? 고추는 우리나라에만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 각국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품종은 이렇게 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수천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의 맵고 맛있는 빨간 김치가 탄생되었다는데 영양고추 홍보 전시관에서는 이렇게 고추와 관련한 이야기와 역사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다. 고추를 이용한 음식 모형도 전시돼 있어 고추를 요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고추의 역사를 정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영양 듬뿍, 이 영양의 대표 특산물이 정말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영양고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원이가 찾은 다음 장소는 군제 야생화 테마파크. 지난 2002년 개장한 이곳은 군제 130점을 비롯해 수석과 야생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내부에 들어서면 멋진 군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와, 소나무 있어. 오, 꽃이다. 오, 진짜. 오, 향기도 나. 와. 잠깐만요. 어머, 네. 손으로 만지시면 됩니다. 아니, 왜요? 살아있는 식물이라서, 네. 예, 눈으로 보고, 네. 예, 가슴 느끼고, 네. 입으로 감탄하면 됩니다. 아, 예. 죄송해요. 제가 실수할 뻔 했네요. 예, 가끔은 이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손으로 만질 때가 많습니다. 아,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 네네네. 아, 근데 이곳이, 네. 아, 잠깐만. 아니, 누구세요? 아, 저는 이 전시관의 관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곳이요. 네. 이 분재 야생화 테마파크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떻게 조성이 되게 된 거예요? 아, 예. 우리 그 분재 테마파크는 네. 2002년 350평의 비닐하우스 온실로 개장을 하였다가 작년 10월 달에 750평의 유리 전시관으로 확장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마파크가 된 거구나. 네네. 네. 아, 그런데 이 분재가 뭔지 좀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네. 분재에 대해서 뭐 대충은 모든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화분에서 수백 년의 어떤 그 수련과 그 다음에 고목의 운치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사계절의 변화 과정을 모든 것을 작은 화분에서 나타내 줍니다. 아. 봄에는 또 꽃이 피고 여름에는 또 실록으로 네. 가을에는 또 열매가 또 달리고 겨울에 또 나목으로 예, 우리인데 모든 것을 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분재입니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분재를 둘러보며 분재의 매력을 한껏 느껴보는 시간. 나무고요. 붉게 아주 화려하게 꽃이 핍니다. 꽃도요? 예. 매우 우리나라 무궁화 나무. 예, 중국 나무입니다. 아, 중국 나무도. 예. 그 소나무요. 우리 그 야산에서 자라는. 아, 멋있다. 예. 네. 그다음에 단풍나무입니다. 이게요? 예, 예. 어머, 되게 귀여워. 어머, 어떡해. 아, 미니어처예요, 미니어처. 작아도 가을에 단풍이 아주 이쁘게 잘 됩니다. 어머, 가져가고 싶어요. 네. 되게 귀엽다. 네. 지원 씨, 네. 이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이거요? 예. 향나무라고 써 있는데 향나무네. 예, 예. 수령이. 네. 250년 됩니다. 네, 이렇게 작아도. 250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250년 된 나무를 예. 이제 분재에다 옮겨서 예.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분재를 하신지는? 아, 이 화분에서는 약 한 30년 이상 예,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예, 예. 와,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보통 이제 분재를 물론 좀 적게 준다든지 그름도 적게 준다든지 그렇게 전부 키우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물을 듬뿍 줘야 됩니다. 아~ 예. 필요할 때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필요할 때 많이 주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잎뽑기라든지 순짓기라든지 이 모든 것을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아~ 그 다음에 3, 4년에 한 번씩 화분갈이를 해서 용토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구나. 예, 예. 아, 그러면요 네. 이거
얼마 정도 해요? 이거요? 네.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네네. 5천만 원이래요. 네, 몰랐습니까? 이거 네. 없어지면 네. 제가 가지고 간 줄 아세요? 들어가셨으면 들어가세요. 와 진짜 멋있다. 다들 금액을 들으면 놀라겠지만 사실 비싼 몸값 자랑하는 만큼 그 속에는 지극한 정성과 손길로 자식처럼 보살피고 키워온 노력이 숨어 있단다. 꽤 얘기했죠. 네. 짱합니다. 가면서 열매도 하고. 네, 여기 지금 등급 꽃들이 수백 개가 나네요. 이게 지금 꽃이에요? 네. 여기 뭐가 나와? 자연미와 인공미가 더해져서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분재. 저는요 보는 내내 너무 신기하고 또 아름다웠고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들도요 이 영양이 오시면요 꼭 분재 야생화 테마파크를 들려보세요. 아주 재미가 쏠쏠해요. 네, 저 지원이는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요 이 영양의 구석구석을 둘러봤는데요. 이 첫째 날은 자연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요 이 여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곳 영양은요 이 자연 속에서 이 문학이 흐르는 도시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이 문학의 낭만을 느끼고요 또 산나물의 향긋함과 건강까지 챙기시러 이곳 영양으로 한번 떠나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양가 많은 영양으로 많이 많이 오세요. 녹음이 짙어가는 요즘 계절을 느끼며 떠나는 여행길 전통이 살아 숨쉬고 삶의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 영양으로 떠나는 낭만 여행 자연에서 여유를 만끽하고 문학이 주는 여운을 느끼게 된 소중한 시간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을 쌓아간다.